반갑습니다. 독수하여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피터 린치 그리고 워렌 버핏을 이런 이롤 모델로 해서 크게 일어설 기훈 TV와 또 우리 회원님들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이 주식판에서 지속적으로 이 계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돈을 뭐 수익을 좀 냈다가 또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주식판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투자를 하고 또 기본 이 베이스를 깔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이 부분들을 또 많이 거치면서 상당한 깨달음을 지금 최근에 많이 얻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과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지속적인 계좌 성장은 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조급증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다. 종목 선정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 또 영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요런 섹터는 하지 마시고 요런 섹터는 피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아주 가까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마인드 세팅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얻어맞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을 경험을 최근에 많이 또 하셨죠. 그리고 지속적인 계좌 성장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진행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과 질투와 이런 곳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돈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을 만한 구석을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하루 이틀 만에 이 부의 그릇, 부자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런 그릇을 키워야 되고, 항상 이렇게 조급증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을, 심리를 계속해서, 잠재의식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 가면서 이 조급증을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주식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95% 이상은 거의 다 손해를 본다 그러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야지 외인하고 기관들이 수익이 나겠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될 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주식판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깨달음입니다. 주식판만 공부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여기서 수익을 잘 만들어간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 낸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정말 잘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면서 계좌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성장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리라는 게 있죠.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35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죠.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29.2%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 29.2%.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투자의 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죠. 이런 사람들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9.2%다. 에게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낸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30%씩 30%씩 계속 수익을 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명언을 보시면 정말로 여기서 영감을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냉장고 고를 만큼 시간 노력 기울여라. 어찌 보면 이 피터 린치도 상당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이 피터 린치라는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뭔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라면 분산 투자 불가피하지만 개인이라면 집중 투자에 훨씬 효과적이다. 집중 투자라고 해서 뭐한 종목 투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한 15개, 20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몇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주식 투자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온 일이 없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판단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죠. 종목에 대한 연구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패를 보지 않고 포커 치는 것과 똑같다. 그냥 이제 뭐 운에 맡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판에서 개인들이 95%가 손실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있다. 거기에 이제 뭐 개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또 주식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칵테일 파티 이론. 인기 높을 때 매도 고려하고 인기 없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배짱이다. 이거를 정말로 이거는 제대로 경험을 하고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모른다, 이거는.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죠. 도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깨달음을 딱 얻어야지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좀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급증을 버리고 요거 투자를 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잦은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수익이 났다가 손해가 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제자리 걸음돌이는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고 주식 투자에 쓰는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쯤 이미 다 배운 것이다. 이게 정말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아니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뭐 쉬운 얘기네. 그냥 글 읽고 나서 그렇구나. 다 그러죠. 다 책은 뭐 워낙에 다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게 또 다릅니다. 깨달음을 얻고 실천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런 거구나 하고 이런 뭔가 깨달음의 해안을 얻어야 됩니다. 해안을. 그래야지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리딩하는 부분을 잘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올 수 있다. 조급증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조급증. 그리고 이 배짱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하다. 배짱을 가지려고 하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뭐 그야말로 전설이죠. 투자 전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뭐 이런 부분을 또 모토로 또 제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불려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약간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변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큰 맥락은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 이해가 아니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아, 이게 뭔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여기 제가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좌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안내를 아마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좌가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안내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뭐좀 진행이 되고 있죠. 중간중간에 좀 이런 예상 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런 부분들 뭐 금방 또 회복을 하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수익을 한번 먹고 또 매도하고 나왔죠. 그러고 또 매수 타점을 계속 들여서 또 지금 이렇게 끌고 왔는데 또한14% 정도 또 올라가 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트렌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부분을 믿고 또 서로 이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서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잘 깨닫게 되면은 이 조급증을 또 버려야 되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만한 그런 이 종목을 잘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 매도 좀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린 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더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리스크는 또 관리하고 배짱을 부릴 때는 강력하게 배짱을 부리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정말 웃게 되는 계속해서 웃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성과가 나쁘지 않죠.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부분 절대적으로 피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절대적으로 피. 그 이유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걸 읽어내야 된다. 많이 빠졌네요. 사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도 없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사면 되지 뭐. 그러면 15만 원에 사겠죠. 그러면 이런 7만 원까지 이런 것도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이 상황들도 다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흔들린다. 그렇게 했을 때도 포기를 해야 될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진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엄청난 수익으로 뭐 해가지고 뭐 대박이 났네요. 이런 거는 엄청난 수익이 난다.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 날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계좌가 늘어나는, 계좌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죠. 계속 서둘러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의 대가들, 이왕이면은 가장 투자에서 성공을 크게 한 이런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평정심이에요. 무조건 평정심이다. 평정심을 가져야 되고,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거기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이제 이 기업의 미래를 갖다가 주가를 보고 결정해서 안 된다. 이 앞뒤가 바뀐 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제가 매일매일 신경 많이 써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배짱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배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는, 본인의 이런 성향에 맞는 걸 투자하면 되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투자에 대한 이 명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명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인내심을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게내 계좌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남다 보면은 아주 큰 기회는 반드시 또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